시작.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9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NE1의 노래 Fire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순환 코드로 연주가 되는데 거의 계속 E마이너 코드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속 같은 코드지만 조금씩 리듬과 코드를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E마이너 7프렛에서 잡을 거예요. E마이너, 그리고 D코드, 그리고 D샵. 네, E마이너에서 이렇게 D샵 D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C코드는 8프렛에서, 그리고 B7 7프렛, 그리고 A마이너는 5프렛. 네, 요 부분이 악보에서는 코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고, 이 코드 말고 파워코드로도 연주를 할 겁니다. 파워코드 한번 볼게요. 네, 파워코드도 방금 하이코드 잡았던 위치랑 똑같아요. E, D, D샵, 그리고 C는 6번 줄 8프렛, B는 7프렛, A는 5프렛. 이 곡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이번 시간에 세 개의 리듬을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악보에 원문자 1, 2, 3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1번 리듬 보시면 락 비트죠. 이 코드, 네. 파워 코드 잡고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리듬도 16비트 락비트 리듬인데, 이 리듬은 파워코드로도 연주하고 하이코드로도 연주를 할 거예요. 먼저 파워코드로 하면 요거 약간 느리게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네, 이렇게 되고, 하이코드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악보에 3번 리듬으로 나와 있는 건 디스코 리듬이에요. 디스코 삼바라고 되어 있는데, 단다라, 딴다라, 단다라, 딴다라, 요 리듬입니다. 먼저 파워코드를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되고 하이코드로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마디부터 다란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이 곡의 전주가 시작되고 아랫줄까지 전주 부분입니다. 그런데 악보 정리 때문에 이 전주 부분 악보는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89마디 악보 보시면 전주 부분 나와 있고 처음에 E 마이너 하이 코드로 잡고 멜로디를 여기서 이렇게 치면 너무 메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E 마이너를 잡고 첫 번째 마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C 코드 부분은 가장 높은 도 요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D는 그냥 올려치는 걸로 해놨는데 D만 내려쳐도 상관없는데 제 생각에는 올려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E 마이너 그리고 뮤트. 네, 원래 5선 악보에 보시면 솔파 나와 있는데 요 솔파까지 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요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제가 먼저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마디랑 똑같은 연주이고, 네 번째 마디 같은 경우는 딴딴딴딴 하는데, 네, 여기 1번 줄 소리 잘 나라고 올려쳐주고, 이렇게 제가 여기 세네 번째 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아, 뮤트네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아래 93마디 내려와 보시면 처음 두 마디는 위에서 연습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네 번째 마디가 E 마이너, D 샵 D. 네 번째 마디는 C. 네, C, A,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B7. 뭐 B로 잡아도 되고 B7으로 잡아도 됩니다. 요 부분이 이 곡의 느낌을 살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E, D샵, D 같은 경우는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다음에 C, A, B7 시작.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전주 부분 연주하고 나면 연결되는 부분은 아홉 번째 마디예요. 에에에에에에에에 여기로 가는데 여기는 보시면 원문자 3번 디스코 리듬으로 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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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칠 텐데 옆에 PW라고 돼 있죠. 파워 코드로 요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아홉 번째 마디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연습해 볼 텐데요. 전주 부분은 방금 연습했던 따로 빼놓은 전주 부분 하고 89마디 여기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홉 번째 마디는 원문자 3번 단다라 단다라 칠 텐데 파워 코드 PW라고 돼 있고 아래 13번째 마디 내려오면 세 번째 마디 E 마이너 D 샵 D 나와 있죠. 여기 딴딴딴 그다음에 C A B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17번째 마디 내려오면 E 마이너인데 옆에 1번 리듬 파워 코드라고 돼 있죠. 1번 리듬 락 비트 커밍 커밍 이렇게 할 겁니다. 17번째 마디까지 같이 해볼게요. 아홉 번째 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두 번째
달려와.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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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으로 지겹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째 마디부터 파워코드로 연주를 하고 아래 21마디까지 계속 파워코드 연주하고 여기서도 세 번째 마디는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래 25마디 Em도 계속 파워코드 1번 리듬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25마디까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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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세상으로 지겹기만 한 랄랄랄라 콧노래로 눈을 쳐야 말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계속 파워코드 1번 리듬으로 연주하고 아래 29마디까지 1번 리듬 계속 연주한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이 곡은 계속 똑같아요. 이렇게 연주한 다음에 35마디부터는 이제 리듬을 조금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패턴으로 연주를 하면 노래 분위기에 비해서 연주가 너무 분위기가 처집니다. 그래서 이 곡 연습의 목적은 같은 코드 진행을 계속 리듬과 뭐 코드 잡는 거를 살짝씩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37마디 내려와서 세 번째 마디는 이제 코드를 잡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41마디는 미미미미 미치고 싶어 하는 부분 3번 리듬 디스코 리듬으로 코드 잡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33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눈빛에 빛나는 별풍선 내 심장 속을 태우며 영원하지 민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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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면 이 곡 연습은 끝납니다. 41마디부터 시작해서 아래 45마디, 여기도 세 번째 마디는 지금 코드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 아래 49마디 내려와서 2번 리듬인데 파워 코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49마디 들어오는 부분까지가 재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41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부터도 연습했던 리듬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약간 변형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마디 보시면 멈추려 하지마, 요 부분 보시면 위에 다운 표시랑 X 표시 있죠. 요거는 이제 2번 리듬 여기까지 적어 놓은 거고, 뒤에 가로 사각 괄호가 있죠. 요 부분은 원곡에서 연주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딴 차카 차카 딴 다가다가 딴다가, 요 부분은 머릿속으로만 다가다가 딴다가 이렇게 같이 볼게요. 시작. 다가다가 딴다가. 그리고 아래 53마디부터 파이어 내 머릿속을 이렇게 연주를 하고, 세 번째 마디부터 딴딴딴. 그리고 마지막 마디 C, Am, B7 옆에 괄호 하나 있죠. 요거 한 박자를 안 친다라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바라. 네, 머릿속으로 딴다라 생각해 주시고, 딴딴딴딴딴다라 같이 볼게요. 시작. 딴딴딴딴딴다라. 그리고 나서 57마디부터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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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넘어져도 1번 리듬 파워코드로 들어갑니다. 요 부분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49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파이어 나의 가슴을 뚱뚱뚱 그바라 따가따가 딴따라 뚱뚱뚱.
단따라 넘어져던 믿었던 세상이 날 또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연주 계속 뭐 똑같고 69마디 내려오면 여기는 계속 1번 리듬 파워 코드로 치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마디랑 두 번째 마디에 보시면 괄호가 하나씩 있죠. 사각 괄호가 한 박자씩이에요. 그래서 따꿍은 빼고 따꿍꿍 따꿍꿍 따꿍 따꿍은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번째 마디로 들어갑니다. 69마디부터 여기 한 줄만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따꿍 따꿍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73마디는 찰랑찰랑 찰랑찰랑 되도록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E마이너 옆에 전주 그리고 또는 2번 이렇게 돼 해놨는데 전주 부분 연주를 이런 식으로 전주 부분 연주를 여기서 계속 해주는 것도 괜찮고 왜냐하면 계속 락비트와 디스코 리듬으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약간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아요. 원곡에서는 계속 다라따따따따따따따 요 테마 멜로디가 노래 뒤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찰랑찰랑 요 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2번 리듬 코드 잡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2번 리듬으로 연습해 볼 텐데 아래 77마디 내려오면 맨 마지막 마디 C, A마이너, B7 여기에 앞뒤로 사각 괄호 쳐져 있죠. 이 부분은 원곡에서 연주가 없어요. 그냥 목소리만 흔들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73마디부터 코드 잡고 2번 리듬으로 할 거예요. 하나 둘 시작 찰랑찰랑찰랑찰랑 되도록 동동을 찰랑찰랑 되도록 딴딴딴 예, 머릿속으로 C, A, B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81마디는 곡이 다 순서대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끝나면서 요 부분은 코드 잡고 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 싶어 언제나 그 다음에 오늘처럼 난 자유롭고 싶어 한 다음에 E마이너 짠 이렇게 됩니다. 81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NE1의 노래 Fire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통기타를 연습하면서 뭐 이렇게 조용조용한
이런 노래를 연주하는 거 굉장히 매력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아무도 기타로 치지 않는 이런 곡도 한 번씩 쳐보시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부분, 전주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재밌게 쳐줘도 옆에서 듣는 분들이 와우 할 거예요. 재밌게 연습하시고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